그래서 그리고 오또 할머니가 또 열심히 또 하셨다고. 난 모르겠다. 자, 이번에는 들이시네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예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19년 하반기 이어진데 또 네.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네,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 되겠죠? 네. 지난 시간에 아주 잘 달리는 띠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네, 개띠, 말띠.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도 제 띠가 나오지 않아서 절대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편애하네요. 자, 볼게요. 어떻게 노력의 결과가 감독님이 이번에는 네. 뭐 중간 짜잔! 또 보겠습니다. 두구두구두구. 오, 또 할머니가 또 열심히 또 하셨다고. 난 모르겠다. 이번에는 또 용띠분들이시네요. 좀 기해년, 좀 후반기에는 친인척간이나 좀 주변 사람과 좀 금전거래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. 남과 재물로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또 지금 바라고 있는 목표에 희망은 있으니까 그냥 본인 자신부터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. 걔는 오지랖 하시지 마시고요. 바라는 목표에 좀 매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정의 화목이 좀 우선순위시거든요. 서로 부부끼리 좀 의논을 하시고 좀 투자하고 실행하시면 재물의 이득도 좀 보시겠어요. 또 인연법을 좀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귀인이 좀 도와주시니 티끌모아 좀 태산이시거든요. 티끌모아 태산입니다. 재물에 지나친 욕심은 좀 화근이 되시고 구설수와 좀 문서를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 내가 사소한 것이라도 금전거래나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매화신녀가 금방 이야기했죠. 지금은 가정 화목이 좀 우선순위니 서로 의논공론하시고 부부끼리. 그리고 건강 쪽으로 이렇게 둘러를 보자면 위장장애, 좀 낙마수와 호흡기,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런 쪽으로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, 또 다음 게 볼게요. 자, 짜자잔, 또 봅시다. 자, 이번에는 기해년 작게 돼지띠 뽑았습니다. 네, 기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갈수록 이제서야 이제 대세의 흐름을 좀 읽는 능력을 읽는 능력과 안목이 좀 탁월해지셨네요. 돼지띠 분들. 어려웠던 일들도 이제 좀 슬슬 풀리시고 불경기도 헤쳐나가시는 운이 되시겠어요. 재물의 근심은 이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시겠으나 그래도 침체기는 좀 면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 운이시니까 계획 있게 좀 움직이시다 보시면은 귀인의 도움으로 전화위복이 좀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. 하반기 쪽으로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잖아요. 이제 하반기 쪽으로 건강운을 좀 보자 하면은 좀 내가 올 연초에 중반기에 좀 예민해진 성격으로 좀 편두통 또는 협신증 좀 부정맥 등으로 좀 조심하시고 간질환 쪽 이쪽으로만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건강체크 좀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또 2020년에 또 열심히 달리시겠죠. 오늘도 매화신녀가 또 두띠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갖고 왔고요. 야, 이 마지막에 남은 또 두띠 또 다음 시간에 와야 되는데요. 이 두띠 분들 원망은 박감독님한테 마지막에 이 두띠 분들 그래도 기다린 만큼 또 보람이 온다고 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? 그죠?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매화신녀 이 두띠 갖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